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국수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 사장님들 필독, 메밀의 매력과 건강 효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음식 중 하나로 메밀 하면 왠지 먹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메밀의 매력과 먹을 때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팁, 그리고 소바를 즐기는 방법 등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메밀을 먹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맛있는 향기와 부드러운 맛입니다. 사람마다 거칠게 느낄 수도 있고 자연의 풍미로 인해 부드럽고 향기롭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밀을 삶을 때 일어나는 향기는 식욕을 돋우며 부드러운 풍미는 다른 재료와의 궁합도 좋아 요리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메밀에는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이 없습니다. 기대하신 단단함과 탄력은 없지만 메밀 단백질 특유의 연결로 고유의 쫄깃함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계량되고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바는 탄력과 쫄깃함을 갖고 있는데요. 그 매력을 발견하시고 놀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키리안 전통 소바 체험 교실을 운영하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속으로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고 감사했습니다. 18세기 에도 시대에는 각기병 비타민 B1 결핍증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도시에 몰린 노동자와 서민들이 주로 백미만 섭취했기 때문에 비타민 B1이 부족해졌습니다. 각기병의 증상으로는 사지저림, 근육 약화, 심한 경우 심부전 등이 일어났습니다. 메밀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바를 먹으면 각기병 증상이 완화된다는 사실과 막부의 장려로 지역에는 포장마차를 비롯 소바집이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일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적혈구 생성에 필수인 철분을 비롯 식이섬유, 항산화 작용의 루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일례로 소바를 삶은 물에 루틴이 많이 녹아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미미한 수준이라 루틴을 섭취하려는 분들은 직접 소바를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소바유는 메밀로 떨어진 체온을 안전하게 돌린다 생각하고 찾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꼭 달라고 하는 거죠. 메밀은 국수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자, 빵, 차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막국수가 될 것입니다. 전병과 부침개는 기본에 요즘은 건강식으로 샐러드에 넣는 것에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음식은 이름도 생소하고 낯선감이 있는데요. 소개하면 조배기가 있습니다. 수제비를 일컫는 제주말로 메밀가루로 만든 수제비입니다. 밀가루 대신 메밀로 만든 제주 전통 음식입니다. 빙떡은 강원도의 전병과 거의 같은 음식인데요. 가루를 철판에 얇게 붙인 피에 물을 넣어 돌돌 말아 먹는 음식입니다. 순한 맛의 요리로 강원도에서는 김치도 넣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든 메밀의 고소한 맛이 베이스의 속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 맛의 변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소바는 모두 아시다시피 엄청난 숫자의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루는 일본어로 소쿠리, 대나무 소쿠리로 그 위에 소바를 담아 간장 소스인 쯔유에 찍어 먹는 음식인 자루소바는 촉이 겨자난 무로 먹었으며 쯔유에 가스오부시가 들어가며 비린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와사비의 독특한 맛과 향을 독점하기 위해 문외 불출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명령을 내립니다. 외부에서 재배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재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실시했던 정책이었습니다. 돈이 되었다는 거죠. 와사비가 문외불출을 뚫고 나온 시기는 18세기 중반 시즈오카 우토기에서 이즈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1892년에는 돌다다미 방식이라는 새로운 재배법이 알려지고 나서야 드디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와사비 재배가 활발해지자 소바와 스시는 또 다른 맛의 음식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바나나를 처음 맛봤을 때의 충격 정도 되었을까요? 비린내뿐만 아니라 에도의 문제거리였던 식중독의 항균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숭배되듯 와사비는 팔려나갔고 현재도 고가의 식재료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국수집을 하시거나 창업 예정자들이 메밀의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것을 상상하며 포스팅해봤습니다. 이러한 매력들은 국수집의 테이블이나 벽에 붙은 포스터가 되어 손님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간직되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